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세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상 기도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인간끼리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해봤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고 능력 있는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생동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형식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 죽는 부원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 할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한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열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기만 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 등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그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그 요구를 냉정하게 거절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거절한다 하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자녀가 큰 해를 받을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득 차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도의 서두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위대한 기도란 바로 찬양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며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위대한 힘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 둘들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찬양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때를 쓰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이 담을 허물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뜨뜻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먼저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하려고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간구해야지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하나님 주시고 싶거든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는 그 여성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온갖 애를 쓰고 열렬하게 구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데 어찌 냉랭한 마음으로 아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숨을 건 간절하고도 열렬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렬한 기도를 하되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지 인간의 정력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태진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후 사람들이 그를 장사지내고 보니 그 무릎이 약대의 무릎처럼 굳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야고보의 무릎이 약대의 무릎처럼 되었겠습니까? 이런 열성을 갖고 기도드린다면 하늘문이 안 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마무리를 감사로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령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영혼 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드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감사를 드리게 되며 몇 마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기도의 순서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 이래로 위대한 신앙인들은 불태진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들은 모두 기도의 기반 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힘차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꽉 들어차게 하십시오.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며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아가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으면 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인내를 갖고 소원을 간절히 아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맹렬한 기도를 통하여 이 세대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천하에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